안녕하세요. 텍 세미나의 핵심 알고 주는 토크 IT 세미남 고성 PD입니다. 이미지 센서용 AI 리더인 스테이블 디퓨전이 최근 엔비디아 GPU 대신 인텔의 AI 가속기인 가우디 4000기를 도입하여 AI 서비스에 이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미남에서는 AI 가속기 가우디를 왜 스테이블 디퓨전이 선택했으며 AI 가속기 가우디는 어떤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스테빌리티 AI, 스테이블 뭐 디퓨전 뭐 쪽에 솔루션 제공하는 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제온만은 아니고요. 제온과 저희들이 이제 가우디라고 하는 이제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가우디는 아까처럼 이제 GPU처럼 AI만을 위한 전용 어떤 실리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가우디를 그러니까 AI 가속기. 그렇죠. AI 전용 가속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같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사례가 됩니다. 이것은 4000개의 이제 가우디를 사용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이제 퍼블릭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고 이렇게 된 엄청난 뛰어난 성능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재미난 게 이제 스테빌리티 AI가 이제 가우디를 이제 제온과 가우디를 이제 선정한 이유가 조금 더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요즘 뭐 그 어떤 GPU가 사실은 이제 사실 구하고 싶어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스테빌리티 AI 쪽에서는 많은 어떤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문제점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가격. 가격 성능 두 가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도 상당히 어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관점을 봤을 때 가우디 2가 더 훨씬 더 나은 대안이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그런 사례가 이제 있습니다. 챗GPT 같은 텍스트 기반의 LLM이 아닌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비주얼 LLM에서 인텔 AI 가속기 가우디는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미난 것이 있게 되는데 가우디가 엔비디아의 A100도 아닌 H100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여기서 이제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테스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것이 이제 탐사되어 이제 유명한 데서 이미 이제 테스트해서 나온 이제 결과가 되고요. 허밍페이스에서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예. 네, 예. 이게 그 재미난 이제 결과죠. H100은 A100도 아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최신 GPU, AI 전용 GPU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인텔의 가우디가 밑에 있다는 것은 특히 이제 비주얼, 근데 이게 비주얼 랭귀지 모델이네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 기반이 아니라 비주얼 쪽. 예, 예. 그래서 이제 비전 쪽에 대해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유가 뭘까? 물론 이제 저희 여기 이제 웹사이트 이제 찾아서 가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이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이제 어떤 이미지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 어떤 이제 동영상 이미지 이제 같은 것을 이제 보게 된다면 다 이제 그 인코딩 된 그런 이제 데이터거든요. 네. 네. 인코딩 된 데이터입니다. 그것을 내가 뭔가 트레이닝하고 또는 추론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디코딩 이제 그런 필요한 부분이 되죠. 그러면 이제 디코딩 하는 이제 작업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H100이나 다른 이제 GPU 쪽에서는 이 디코딩하고 하는 이런 즉 뭐 예를 들면 JPEG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동영상 그런 코드화된 그런 것들을 실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로 데이터로 바꿔줘야 되는 네. 그런 이제 부분이 이제 CPU에서 보통 이제 처리가 이제 됐고요. 그러면 GPU에서 처리하던 것이 이제 CPU에서 이제 다른 디바이스 쪽에서 옮기고 하는 그 중간에 어떤 데이터 이제 트랜스퍼 데이터 옮기는 데에서 어떤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그 가우디는 그 AI를 처리할 수 있는 엔진 외에도 미디어 엔진이 따로 이제 있게 됩니다.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따로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것을 다른 쪽에서 맡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성이 이제 뛰어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이미지 어떤 갖고 왔으면 이제 어그멘테이션도 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하나 어떤 장면일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새롭게 좀 더 이제 증강하는 뭐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디어 엔진 쪽에서 처리하느냐 CPU에서 하느냐 그런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게 되고요. 중국에 이거 수출할 수 있나요? 수출 못하나요 이것도? 지금 그거는 어떤 뭐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네.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수출을 이제 못하도록 이제 규제돼 네. 있는 것으로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좋지 않으면
네. 수출 허용했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별로면 별로 나 이거 뭐 중국 가져가봤자 별로겠다면 수출 허용했겠죠. 근데 수출 허용하지 않았으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한 거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도 이제 그 같은 이제 카테고리에 있게 네,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네. 뭐 GPU 안에 이제 카테고리에 있어서 그만큼 이제 그 규제 대상 안에 이제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게 됩니다. AI 4대 그룹 중에 하나인 앤드류 웅 교수는 LLM이 향후 비주얼 LLM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앤드류 웅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한 그런 장표를 이제 제가 잠깐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는 그 텍스 기반의 이제 GPT 트랜스포머가 이제 그 발표된 이후로 많이 엄청나게 빠르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더 이제 편한 방향으로 이제 발전하길 원하거든요. 그게 텍스 기반에서 텍스 외에도 나는 이제 비전 쪽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게 되면 더 나은 서비스를 더 편해지게 되죠. 이렇게 이쪽에 대한 어떤 요구가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텍스 플러스 다른 어떤 멀티모달 하나 추가된 또는 하나 이상의 어떤 추가된 그런 멀티모달로 이제 발전을 하길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비전 쪽에서 보면 이제 텍스 어떤 발전하고 이제 보게 된다면 조금 더 아직 이제 막 이제 시작인 부분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짜 텍스를 활용한 또는 텍스 외의 어떤 비전 쪽도 훨씬 더 이제 빠르게 될 거고요. 아까 이제 갤리움 이제 스튜디오 쪽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비전 쪽에 이제 활용하는 같은 활용하는 그런 이제 게임이 이제 되겠죠. 그럼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나 미디어 또 이제 기업 같은 경우 제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 쪽 그죠? 네, 뭐 스마트 팩토리, 뭐 데이터 트윈 이런 쪽은 앞으로 AI가 접목된다면 이런 비전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웹에서 초창기 이제 뭐 하면서 구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텍스 서치 엔진이었잖아요. 그래서 텍스 서치는 지금 현재 많이 이제 엄청 좋죠. 근데 점점 더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제 비전 쪽의 어떤 서치나 이런 쪽도 부분도 많이 이제 요구가 되거든요. 아니면 내가 이제 유튜브 보고 있는데 어떤 그 어떤 특정한 영상이 기억나는데 그거 찾아줘 하려면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턱수염이 있고 모자 쓴 그 남성이 이제 주인공이라면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찾아줘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네. 텍스 기반에서 비전까지 이제 비주얼 쪽하고 같이 되는 사실 우리가 모델이 이제 말씀드려보니까 이게 웹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가 이제 인터넷상 컨텐츠가 다 텍스트 기반의 블로그라든지 다 그런 거였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구글이 되게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영입시켜줬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있잖아요. 지금 영상 예, 그렇죠. 우리 것도 영상으로도 예, 올랐고. 다 영상. 그 말씀하신 그 영상에서 이 특정 부분을 뭔가 하려면 예.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진짜. 가우디3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그 올 하반기에 발표할 네. 예정에 있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가우디2 가속기가 되고요. 그래서 가우디3가 딱 나오게 될 거고요. 이것은 실제 저희들이 이제 B+16의 이제 연산 능력을 4배 더 네.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이론상 보면 지금보다도 이제 4배 성능 향상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이제 어떤 계산, 컴퓨팅 파워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어떤 컴퓨팅과 컴퓨팅, 실리콘과 실리콘을 연결한 이제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이제 2배 증가, 그리고 HBM 밴드위스도 1.5배 네. 예, 더 증가시킬 그런 예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HBM이 되는데 6개 대비 개수도 있게 되고요. 네네. 여기에 보면 엔진을 위한 어떤 실리콘 영역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AI 가속기 가우디와 함께 사용한 인텔의 5세대 제온 CPU가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에 카드링크를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과 관련된 추가 영상이나 발표 자료, FAQ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톡카이트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